네, 아주 오래간만에 또 나오시는 예,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네, 어제 아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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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기 있었는지 이해가 아직 안 가는데. 예. 예. 어제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예. 어제 예. 너무 잘하셨네요. 아니, 저 집에서 지켜봤는데 아니, 저도 봤어요, 너무 훌륭히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아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예.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든든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잘 쉬었죠? 또 네. 잘 예. 너무 쉬어 가지고 지금 컨디션 안 좋습니다,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 뭐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3부에 나와서 좀 시황 얘기 오늘 좀 시장 이야기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네. 이야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엔비디아 얘기 해야 될까요? 네, 엔비디아 얘기 깊게 한번 해 주세요. 깊이 네. 있게. 네. 깊게라 그냥 예. 깊게라기보다는 네. 제가 1, 2부를 다 들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살 때다. 네, 지금 약간 뉘앙스가 부담 없이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톤이 좀 느껴졌었어요. 1, 2부의 예, 내용에서. 예. 근데 이제 저까지 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예. 너무 좀 단편일률적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약간 좀 극단적인 시각, 예, 시각으로 리스크 요인. 예, 엔비디아 까로 약간 빙의를 가지고. 좀 자, 오늘 이제 빙의를 해서 예. 그냥 좀 엔비디아가 아직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한번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실적을 한번 먼저 볼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엔비디아 실적 기대를 하회했어요. 예. 보시면 위에가 이제 과거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실적이겠죠. 일단 1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 1, 2부터 다 얘기했겠지만 하루 종일 얘기했겠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매출 가이던스가 81억 달러를 제시했죠. 네. 근데 시장의 추정치는 뭐 이게 시장 조사 기간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84에서 한 85억 달러 정도를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잡아서 한 5% 정도, 예. 뭐 3에서 5% 정도 매출이 덜 나왔다. 덜 나온 게 아니고 가이던스가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는 이 중에 우리가 한 5억 달러는 중국 코로나 락다운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이례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고 아마 추정을 하셨을 테니까 네. 어쨌든 실적이 기대치보다 덜 나온 거는 맞습니다. 예, 아 실적 가이던스가요. 네. 이렇게 헤매네요. 예, 덜 나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적 발표하고 이제 주가가 한 익스트라 타임에 한 마이너스 8 이렇게까지 밀리다가 네. 지금 좀 전에 보니까 마이너스 3 많이 회복했네요. 정도로 그래도. 회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우리가 진짜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나왔다. 괜찮게 나왔다. 예, 예.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느낌적으로 오늘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질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느낌이 약간 들긴 하는데 예. 일단 지금 장전 상황은 마이너스 3 정도면은 네. 요즘 실적 조금이라도 비싸면 작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에 감안하면 오늘은 예. 나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아니, 같아요. 아니 뭐 아까 근데 시작하실 때는 엔비디아를 까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본론이 나오겠죠. 예. 기대 크면 이제부터 깎게요. 예. 제가 오늘 그 컨셉이죠.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나왔어요. 근데 예. 근데 왜 그러면 왜 시장이 그렇게 극도로 우려를 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 왜 극도로 우려를 했는지 그걸 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지난 8년 정도 매출을 제품별로 비중을 쪼개서 제가 예.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엄청난 회사죠. 이렇게 가다 쫙 성장하니까 진짜. 주가가 안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좀 안 좋긴 했지만 예. 최근은 좀 안 좋긴 했지만 안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수익성이 이렇게 계속 좋은데 놀라울 정도로 좋은 회사가 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지. 나스닥보다 더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요 포인트를 조금 우려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저기가 여기 진한 데이터 센터죠. 네, 오늘 자꾸 헤매네요. 여기 밑에 연한 게이밍.
예. 요 포인트를 약간 우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예. PC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쓰는 그래픽카드용 예. GPU를 만드는 제품 세그먼트가 이 연한 녹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쭉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계속 올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렇게 게이밍용 GPU 매출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뭐라고 커뮤니케이션해왔냐면요. 게임 시장이 좋다. 게임 시장이 정말 좋다.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게임 산업의 뭐 구조적인 성장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체감적으로 게임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이 게이밍 GPU 매출이 계속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찍히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최근 한 몇 분기 동안 일부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단순 게임용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용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이슈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회사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제대로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GPU 제품은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안 쓰이도록 성능 제한도 해놨고 그리고 전용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한 전용 제품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 게이밍용 GPU의 대부분은 실제로 암호화폐보다는 게이밍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시장은 그걸 막 안 믿었었던 거거든요. 네. 아니 주위를 보더라도 막 그래픽 카드 사가지고 막 채굴하시는 사람들 집에서 막 엄청난 사무실 같은 거 빌려서 채굴한 사람이 막 놀려 있고 그리고 뭐 성능 제한 같은 것도 막 어찌 막 다 풀어가지고 막 채굴한다는 얘기도 막 여기저기서 다 들리고 한 상황 속에서 과연 엔비디아가 이 게이밍용 GPU 매출이 단순히 게임 때문에 올랐겠느냐 이건 분명히 암호화폐 빨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은 좋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어찌 보면은 우려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이 암호화폐발 거품이 예. 이번 분기에는 아마 좀 크게 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의 모습을 보면은 뭐 유통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제 중고 제품이 막 올라오고 재고도 예전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그래픽 카드 구하고 싶어도 못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의외로 잘 구해지고 가격대가 떨어진다는 가격대도 게 하나의 신호겠죠. 그게 네. 이제 소매 가격이 작년에는 네. 도매 가격 대비해서 뭐 프리미엄이 한 300%? 네, 200% 300% 이렇게 막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가격이 쭉 떨어져가지고. 쭉 떨어져서. 네.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좀 뭔가 정체를 맞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이 채굴용 GPU 수요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 거고 엔비디아는 이때까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번 분기에서는 이 영향이 있을 거다. 적어도 이번 분기 실적은 좋더라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암호화폐 코인 때문에 예. 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가 이번 분기 예, 이제 가이던스에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가이던스에서 엔비디아가 얘기한 게 이 게이밍 부분이 다음 분기 지금 분기별로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네. 이게 좀 화면 띄워주시면요. 게이밍 부분이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다음 분기부터는 이게 성장이 꺾인다고 했어요. 아, 게이밍 부분이. 네. 게이밍 부분의 성장이 한 네. 매출이 한 10% 정도 때의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제 드디어 약간 꺾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꺾이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꺾이는 수준이 한 10% 정도? 라고 해서 시장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제 덜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막 주가가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약간 여전히 과연 엔비디아가 기대하는 것만큼 딱 10% 정도만 매출이 줄어들까? 예. 그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제가 뭐 잠깐 뉴스를 좀 준비를 하면서 예. 뭐 이제 미국 월가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예. 나와서 이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웨드부시에서 나오셨던 분이 네. 인터뷰 도중에 이제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아직 게임의 어떤 기업으로 게임에 좀 속해 있는 기업으로 보시냐.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는 더 이상 게임 기업이 아니다. 맞아요. 엔비디아는 예. 예, 이제 끝났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많다. 뭐 이런 이제 언급을 그러니까 좀 엔비디아가 이번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 게이밍 CPU, 그러니까 게이밍 GPU 부분 왜 이렇게 좋았냐라고 이번 지난 분기 좋았냐 물어봤더니 예. 젠슨 왕이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게이머들도 많이 늘었고 게이머뿐만 아니라 유튜버, 뭐 인플루언서,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여기저기서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반영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코인 시장으로 흘러갔던 거는 부진할 수 없, 아,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약간 좀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 예. 이게 분명히 한번 좀 덜컹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번 분기는 좀 잘 넘어간 것 같지만 다음 분기에는 덜컹거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좀 오늘 외사들 엔비디아 코멘트를 봤더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지금 채널 재고 유통 채널 재고 상황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수요 되게 안 좋은데 현재 그런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2분기 게이밍 부문 매출 더 떨어질 거다. 당신들 예상보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이거 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신제품이 3분기에 나와요.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GPU 신제품 3분기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2분기 때 대기 수요 때문에 GPU가 덜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좀만 그렇죠, 지나면 그렇죠. 신제품이 나오는데 예, 예. 신제품이 나오는데 덜 살 거 아니에요. 신제품 산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2분기에 게이밍 GPU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게 약간의 그 아이폰의 아이폰 그 애플의 아이폰 나올 때 그 매출이 이렇게 약간 물결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프를 예, 보게 되면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예.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그 코인에 따른 약간 그 덜컹거림을 다음 분기에도 충분히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포인트는 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 근데 다행히 데이터 센터가 이걸 너무 잘 만회를 해줘가지고 너무 잘 만회를 해줘서 그래도 주가가 지금 현재 퍼포먼스가 이제 실적이 약간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화면 한번 더 띄워보시면요. 그 예전에 이때가 이제 우리가 한참 비트코인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얘기거든요. 이 당시가 이때 보시면은 게이밍 GPU가 이렇게 막 코인 수요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덜컹거리잖아요. 네. 이때 엔비디아 주가 반토막 났거든요. 이때 엔비디아가 그 수요 측정을 잘못했던 거예요. 이때도 어떤 얘기했냐면은 우리 GPU 요즘 굉장히 수요 좋은데 비트코인과는 관련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때도. 근데 요 분기 실적 발표 때 젠슨왕이 진짜 그 젠슨왕이 그렇게 침울한 목소리를 낸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때 정말 침울하게 네. 우리가 잘못했어요. 2019년 우리가 좀 계산 네,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가장 침울한 그래서 수요 전망 네. 대폭 낮추면서 이때 엔비디아가 한번 대위 뭐 대위기까지는 아니다 위기를 한번 겪었었는데 저 때 저런 딱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팔 것 같아 정말 회사가 아 망했구나 끝났구나 근데 네. 과연 이번 이 지금 보시는 이 사이클도 예. 과연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그 코인의 영향이 예.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지켜 한 번은 더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의 까로서 빙의가 된 제가 얘기하는 거라서 너무 노여워하지 예,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의견은 예. 네, 좋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내년도 2분기 다음 분기에 게이밍 부분의 감소폭이 가상화폐 시장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지 이제 엔비디아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많이 줄어들면 좀 쇼크를 한번 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네요. 네, 메인 우려군요. 예. 네. 네. 가상화폐 쪽 근데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이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이더리움 2.0이 있는 새로운 약간 변화도 있잖아요. 그런 변화도 사실 유리하진 않거든요. GPU 수요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예, 한 번 정도는 더 우려를 해볼 만한 포인트는 남아있다 예. 정도를 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엔비디아. 예. 예. 그리고 네. 유통업체들 실적이 요즘 연이어 나오고 있고 아까 1, 2부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네. 어제 노드스톰 잘 나와서 주가 뿜었고요. 네. 좀 오늘 장전에 메이시스 잘 나와서 주가 뿜었습니다. 네. 예. 여기 있는 두 업체들이죠. 네. 그리고 오늘 한두 시간 전에 실적이 나온 유통업체들이 있는데요. 달라트리. 달라트리. 예, 달러 제네랄. 예,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다이소. 천원샵. 예. 예. 이 달러샵들이 정확하게는 달러트리는 이제 1.25달러트리라는 거거든요. 가격을 올려가지고. 올렸죠. 예, 예,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예, 1.25불을 이제 기준으로 맞춰버렸는데 예. 이 기업들도 지금 장전에 실적 내고 지금 십몇 프로씩 오르고 있습니다. 와. 네, 달러트리 아마 17% 제가 오르고 있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요.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최근에 막 미국 유통업체들 엄청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월마트, 그렇죠. 타겟, 아베크롬비, 예, 예. 아베크롬비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몇 개 의류 업체들, 몇 개 유통 업체들이
더 안 좋았어요. 주가 폭락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 현상이 나타난 게 뭐냐면요. 네. 백화점 기업들, 네. 하이엔드 좋고 가장 저가 좋고 약간 아. 어찌 보면 여기 중저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 낀 유통업체들은 예. 애매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불황의 소비 패턴이 약간 소비 양극화잖아요. 양극화. 하이엔드는 잘 팔리고 예. 하이엔드 잘 팔리고 중간 잘 안 팔리고 저가 잘 팔리고 약간 그런 모습을 예, 이번 실적 그러네요. 흐름에서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약간 좀 이건 분석은 해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하게 됐고 이게 왜 이 특히 안 좋았던 이런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기분 나쁜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예, 재고가 유통업체들. 예. 보시면은 리테일 인벤토리, 그러니까 특히 월마트랑 타겟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미국 경기 좋다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막 재고를 엄청나게 상품 재고를 엄청나게 가져갔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팔았다고 이번에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뭐 재고가 뭐 40%씩 올라가고 뭐 50%씩 올라가고 이런 유통 기업들, 내수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인 약간 경기 둔화의 시그널 중에 하나가 재고 축적. 재고 과잉 재고인 거거든요. 예.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재고가 쌓이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변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작년에 내가 주문을 넣었던 상품이 있는데 그 작년에 서플라이 체인이 꼬여가지고 내가 배송을 못 받았대요. 월마트 이런 회사들이. 네. 근데 그게 서플라이 체인이 약간 풀리면서 원래 지난 분기에 우리가 재고로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이번 분기에 서플라이 체인이 풀리면서 이번 분기에 들어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재고가 올라갔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네. 거네요. 공급망 교란이 조금 해소됐다. 그건 또 긍정적인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다른 또 변명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워낙 월마트나 타겟은 다양한 상품을 파는데 계절에 맞춰서 파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뭐 가드닝 상품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보면은 좀 기후가 또 이상해요. 가물고 막 예, 그런 뭐 상황이잖아요. 눈도 갑자기 오고 예. 폭설이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봄에 팔아야 되는 상품을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그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 팔았다. 그런 약간 뭐 핑계를 대면서 예.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공통적으로 좀 쌓이고 있다라는 게 약간은 좀 찜찜한 느낌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솔직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공급망 자체가 아직 그래도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 재고가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뭐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면은 사실 재고를 어찌 보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혹시나. 나중에. 근데 그게 예. 수요로 이어져야 사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당장 안 나오는 느낌이라서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시장은 와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예. 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그나마 이제 긍정 회로를 돌려서 긍정적인 물을 찾자면은 인플레이션은 서플라이 체인은 약간 좀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상품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납입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받아서 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이슈는 약간 좀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이다. 느낌이 또 들고 어제 그 어디죠? 폭스바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동차 생산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폭스바겐이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그 포럼에 나가서 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서플라이 체인 이슈는 약간은 좀 진정 기미가 여기저기서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약간 희망회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경기 둔화를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우려를 하기 시작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션 역시도 서플라이 체인 이런 부분이 약간 풀리면서 약간 정점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일부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픽아웃을 하고 연준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하면은 어쨌든 긴축에 대한 속도는 좀 조절을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말 그대로 희망회로를 최근 들어서 이제 일부에서 좀 돌리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네,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네. 좀 유심히 한번 코스트코 실적도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나오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어쨌든 소비는 지금 이런 양극화 현상이 좀 이번 분기 실적에서는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관심이 좀 많으신 종목인데 테슬라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네. 제퍼리스에서 테슬라의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250달러였는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1,250달러였는데 1,050달러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유가 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어떤 팩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이 애널리스트 한 얘기가 뭐 때문에 네.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다예요. 뭐 때문에 빠진 게 모르겠다. 뭐 근데 어쨌든 지금 뭔가 별로 안 좋은 요인들이 겹쳐 있긴 하다. 혼나겠네 이제. 사진대로 얘기한 되게 정직하다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차이나 락다운이라든지 뭐 수급적으로 뭐 좀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불안한 요소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꼬여가지고 네거티브한 그런 뉴스나 이제 팩터들이 좀 막 꼬여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부진 뭐 시장 영향도 있지만 부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을 하고 그럼에도 자기가 보고 있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갖고 온 거는 미국의 애널리스트조차도 그렇죠. 예, 잘 모른다. 신이 아닌 이상. 예. 모른다. 아니, 이거 왜 빠는지. 사실 저 테슬라 최파고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왜일까요? 테슬라 요즘에?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요?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의 조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작년에 고평가 받았던 작은 성장주를 멀티플이 해소, 그 버블이 해소된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블이 진앙지였던 종목들이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10분의 1토만 났고 5분의 1토만 났고 많이 빠졌고 그들이 이제 여기서 더 빠질 건 사실 없다고 시장에서도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자정 작용이 하는 게 결국 고멀티플 종목들이 이제 두들겨 맞는 건데 근데 과거에도 역시나 아마존 같은 종목 역시도 버블이 해소된 구간에서 마이너스 90%, 95% 조정, 그리고 10분의 1 통 나는 조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아마존도. 아마존이 전형적으로 성장 초기에 PER 80배, 100배, 200배 가다가 지금 좀 가라앉은 PER 멀티플 50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역시도 성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멀티플의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티플이 80배, 60배, 40배, 50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든 테슬라는 작년부터 제대로 된 숫자를 보여줬고 현재 멀티플이 60배 정도 밸류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멀티플이 10배인 종목과 멀티플이 80배인 종목은 그 변동성의 폭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죠. 네, 작은 노이즈 갔을 때도 불안감이 있으니까 더 크게 스윙이 크겠죠. 대신 먹을 것도 많다. 먹을 게 많다. 확신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저는 먹을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주관적으로는. 개인 의견은.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중국 락다운의 영향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사실 실제 실적에 큰 영향을 올해 미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주가의 부정적인 요인은 확실합니다. 직접적인 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회사가는 변한 게 없고 뭐 오히려 약간 좀 최근 들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좀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싶었던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테슬라는 좀 여전히 기회 종목으로서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테슬라 이슈는 이 정도.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기업을 볼까요? 아니면은 저희 뒤에 또 준비해 주신 어떤 반도체. 이게 다 뭐 반도체 이슈인데. 네, 같이 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오늘 좀 나온 뉴스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VMware. 기업이 VMware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를 이제 캐시로 61억 빌리언, 610억 달러로 그래, 이제 인수했다. 인수 한번 하면 뭐 저렇게 그냥 인수를 캐시로 그냥. 했다라는 소식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VMware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떤 회사냐면은 사무실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가상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뭐 이제 인터 이제 두 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 개가 되고. 그러니까 네. 하나 인프라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몇 개로 쪼갤 수 있는 쪼갤 거예요. 수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VMware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간의 융합이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그 흐름 속에서 나온 하나의 현상, 약간 좀 확 와닿는 예는 아니지만 예.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브로드컴의 이제 VMware 인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를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서비스 기업들은 또 반대로 자기들이 직접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반도체, 그러니까 소비자나 이 서비스의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업이든 소프트웨어 기업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나오는 그 솔루션, 그 결과값을 내가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AI 분석을 누가 잘해 주느냐를 볼 때 AI 분석을 제일 잘해 준 애를 고르는 거지. 그렇죠. 얘 중에서 반도체 제일 좋은 거 쓰는 애 누구야? 그렇죠. 이러진 않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값으로 이제 그 제일 그 솔루션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고를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가장 큰 효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예전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이 예로 좀 이것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런 그러니까 이 흐름이 좀 이게 쓸모가 있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약간 이런 흐름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과거의 흐름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인텔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아키텍처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든 IT 솔루션 서비스를 이제 쓸 때 그 예. IT 솔루션은 여러 개의 반도체를 가지고 그 반도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솔루션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좀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이 컴퓨터에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에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뭐 OS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성능 연산이라든지 서비스들은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그런 조합을 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네. 조합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만 만들고 이 반도체를 운영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만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간에 약간의 병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병목이라는 게 있었다고 보시면 뭔가 약간 이게 호환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반도체 간에도 CPU 반도체, 뭐 메모리, 뭐 AI 가속기, GPU 이 반도체 간에도 호환이 잘 안 맞아서 병목 현상이 또 일어났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과거에는 이렇게 조합해서 쓰지만 항상 병목이 있었다, 요 안에는. 근데 그 병목을 어찌 보면 우리가 용인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AI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거를 용인해도 될 만한 서비스를 IT 서비스를 우리가 써왔던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서비스, 뭐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로봇도 이제 막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컴퓨팅, 이 IT 서비스의 연산의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면요. 요 반도체 간의 병목을 줄이는 것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간의 병목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병목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이 자기 데이터 센터에 자기가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퍼포먼스를 내잖아요. 그게 내 소프트웨어에 병목이 하나도 없는 가장 최적의 반도체를 내가 만들어버리면은 제일 좋은 AI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예. 컨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IT 산업에서는 이 하드웨어끼리의 병목도 없애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호환도 최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IT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술적인 이제 변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거 개별 하나하나만 했었잖아요. 요즘 반도체 기업들 트렌드 뭔가요? 인텔이 CPU도 하고 GPU도 만들고 FPGA는 당연히 하고 있었고 AI 가속기도 최근에도 발표를 했죠. 반도체 기업들이 모든 반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다 해야지 병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반도체 안에. 가장 네. 조합을 최상으로 만들어서. 네. 네. 엔비디아도 GPU 하다가 이제 CPU, 데이터센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암홀딩스는 인수 못 해가지고 뭐 어렵지만 어쨌든 다 반도체 기업들은 다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네. 원 솔루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예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는 이 반도체를 운영하는 구동을 시키는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아예 해버리겠다라는 컨셉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CUDA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성장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 그거 잘해가지고 잘 이렇게 성장해서거든요. 예. 비슷한 맥락에서. 예.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소프트웨어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는 흐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IT 산업의 약간 기술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대로 인터넷 기업들, 서비스 기업들은 또 비슷한 흐름 속에서 예, 반도체를 직접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종부터 먼저 치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네, 오늘 타종일 시간이 왔으니까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제가 잠깐 봤는데 종부터 치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아, 오늘 좋습니다. 예. 좋은데? 아니요. 지금 시장이 왜 이래요? 갑자기 네. 좀 아니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좀 폭락 중이고 좀 난리 났어요. 네,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데요, 스타트는. 예. 제가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괜찮은 그러니까요. 분위기였는데 뭐, 네, 갑자기 예. 갑자기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네. 지금 뭐 다운은 좀 오르고 있는데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이너스 한 0.2 정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네요 지금 지수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애플이 오늘 애플이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어서 네. 엔비디아도 네, 엔비디아도 한 4% 정도 밀리고 있고 애플이 좀 많이 밀리고 좀 반도체 소프트웨어 정도가 개별 악재가 있나 좋고 예 약간 이 비싼 종목들 근데 애플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하겠네요 예. 예, 비싼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뭐 나머지 섹터들은 그나마 지금 좀 지수는 선방? 버텨주는 네, 지수는 좀 비하면. 버텨주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저도 이더리움 가격을 봤는데 지금 이더리움 마이너스 9%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 이렇게 망가지면 예전에 나스닥이 같이 연계했었는데 지금은 나스닥 마이너스 형제면 사실 그렇게 영향 안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애플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요? 예, 시세고요. 마이너스 5%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 리더가 마이너스 9%잖아요. 와. 지금 약간 가상화폐 시장하고 그 나스닥 시장하고 약간 괴리 상관계수가 약간 멀어진 느낌인데요. 예전에 방향이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상관계수가 떨어지는 느낌. 제가 저거 보고 아 오늘 지금 장이 지금 난리 날려나 이렇게 됐는데 네. 생각보다 또 강한. 그러게요. 일단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슈가 있네요. 구글이요? 네, 에드테크와 관련된 조사를 영국에서 뭐 한다라는 뉴스가 네.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지금 한 약보합 정도인데 뭔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예. 남은 그래서, 저희 또 준비해 주신 네, 그리고 이야기, 아까 그 예.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아까 뭐 반도체 기업들이 VMware가 이제 브로드컴에 인수됐듯이 인텔이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요즘 뭐 행사하면은 기술 행사하면은 반도체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상한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나요? 뭐 AI 아바타, 그러니까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 아바타, 예, 예. 뭐, 맞아요. 뭐 산업 단에서 쓰는 예. 뭐 인공지능 솔루션 이런 걸 보여주나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앞으로 그거 팔고 싶은 거예요.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IT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거를 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트너십을 하든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구축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은 예전에는 우리한테 반도체를 사갔잖아요. 그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사가라. 그것도 구독의 형태로 하겠죠. 그러니까 왜 그게 뭐가 좋냐면요. 예.
그 변동성이 약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워낙 좋지만 원래 반도체 기업 때 하드웨어 기업이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잖아요. 신제품이 나오면 매출이 올라가고 신제품이 안 나오고 이제 한동안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매출이 꺾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사실 그런 변동성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장착을 해서 이런 사업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도 좋은 모습을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 이런 흐름이고, 네, 뭐 오늘은 뭐 네, 이 정도로 하고 뭐 시장 예, 그냥 시장 한번 볼까요? 예, 저희 한번 예. 볼까요? 이게 특별히 애플 뉴스는 변동성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예, 다시 좀 예, 올라가는 네. 모습을 야. 보이고 있고 이게 확실히 대형주가 안 좋네요. 분위기가 중소형주들이 예. 지금 그래서 오늘 코인 시장하고 나스닥 시장이 디커플링되는 거는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심리감이 위축돼 있으면 사실 가상화폐 시장 이렇게 꺾이면 본 시장에서도 영향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 받지 않은 모습이라서 조금 예, 특징적인 게 엔비디아가 낙폭을 진짜 많이 줄였네요. 네. 예. 그리고 원래 가상화폐 시장이 망가지면 엔비디아는 더 데미지 맞아요. 입을 것 예. 같은데 디커플링되는 건 저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현상인데요. 예. 예. 네. 어우 다 회복했네요 다. 네.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테슬라도 변동성이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네. 확실히 시장이 참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참 단위 5분 단위로 뭐 1, 2분 단위로 진짜 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매번 커플링 하다가 디커플링이 되는 오늘 예. 이런 것들도 예. 엔비디아는 이제 뭐 거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실적 가이던스 이렇게 나왔는데도 저 정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뭐 이제는 좀 안전 여기가 뭐 바닥이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닥이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예. 일단 선교 조건으로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주기를 기다렸던 건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방향성을 이제 띄게 될 건데 어쨌든 오늘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가장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진정된 모습이거든요. 진정됐다. 그러면 결국 빅스 같은 심리 지표가 좀 더 내려오고 그러면 변동성이 안정된 상태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펀드멘탈 회복이 되면 방향은 또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저 정도로 그냥 차분하게 가는 건 저는 좀 좋은 현상으로 보여요. 저희 눈에는 네. 네. 다행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또 마지막 시간을 꾸며주신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